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강감장과 서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대첩 강감장 서희 거란조이라는 가사에 나오는 두 인물인데요. 이두 인물은 모두 이제 고려시대 때 거란족의 침입대에 맞섰던 사람들이에요. 조금 근데 성격이 달라요. 이 가사에는 강감찬이 먼저 나오는데 역사적인 그 시기로 보면 서희가 더 먼저기 때문에 서희 먼저 설명을 하고 강감찬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는 거란의 1차 침입 때 이제 활약을 했던 사람인데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외교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감찬과 다르게 장군의 신분이 아닌 그냥 문신의 신분인 거예요. 이 서희가 어떻게 거란족을 이렇게 내쫓을 수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거란의 1차 침입 때 소손령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이때 서희가 나서서 외교 담판을 하게 돼요. 직접 싸운 게 아니고 말로써 이제 담판을 벌인 건데 먼저 이제 거란족에서 요구했던 건 무엇이냐 하면 너네 고려, 너네 그 신라 이웃 나라잖아. 근데 왜 북쪽 땅까지 탐내는 거야? 이거 우리 거란족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 거란족의 땅이니까 그 너네 그땅 다시 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직접 거래하자. 너네 송나라하고 거래 끊고 우리나라하고 거래하자라고 했어요. 당시에 중국에 송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거란족이 송나라를 하고 이제 대적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고려에게 송나라와 거래하지 말고 우리 거란족과 거래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에 서희는 맞서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우리 이름 고려지. 잘 봐봐. 어느 나라랑 비슷해? 고구려랑 비슷하지? 우리는 신라를 이은 나라가 아니고 고구려를 이은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에 예전에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던 땅,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돌려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너네랑 직접 교류하고 싶은데 가운데 여진족이 막고 있어서 거래하기 힘들어. 뭐 어떡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손령의 주장에 다 맞섰어요. 그래서 이 소손령이 그런가? 알겠어. 하고 이제 없던 일로 돼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이 서희가 또 말을 잘해서 강동 육주라는 이 지역을까지 고려가 가지고 올수 있게 됐어요. 이게 바로 1차 거란의 침략이고요. 근데 이 소선영이 돌아가고 나서 보니까 강동 육주 이 지역이 생각보다 되게 요충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가져와야겠는데? 근데 명분이 없네? 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이유가 필요한 거죠. 이유 없이 쳐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은 뭐 국제적으로 비난도 받고 지탄을 받기 때문에 뭐 이유 없이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명분 이거 뭘로 삼아야 되지 하고 있다가 고려에서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현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이 2차 침입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거란이 봐주지 않죠. 1차 때처럼 막 그렇게 뭐 바보같이 막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밀고 들어와서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면서 좀 이렇게 수세에 몰리게 돼요. 현종이 거란에 친조를 약속을 하면서 이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현종이 이 친조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거란의 3차 침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소손령이 아니고 소배압이 쳐들어오게 되었고요. 이때 활약한 장군이 바로 오늘 또 가사에 나오는 강감찬 장군입니다. 기주대첩 많이 알고 계시죠? 이 기주대첩에서 활약을 했던 분이신데요. 기주대첩뿐만 아니라 흥화진 전투에서도 되게 활약을 많이 하셨어요. 강감찬 장군의 전술이 무엇이냐 하면 흥화진이라는 곳에 이제 이르러서 기병 1만 2천여 명을 이제 산속에다가 숨겨놨대요. 그리고 소가죽을 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물길을 막아놨어요.
그리고 매복을 하고 있다가 이 적군이 왔을 때이 소가죽 확 빼가지고 물이 한 번에 이렇게 확 덮치게 해서 이렇게 거란족을 상대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크게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로 이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강강산 장군 같은 경우에는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신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분은 무신이 아니고 문신이십니다. 장군의 그 직위는 무신들이 올라갈 수 없는 직책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불만이 돼서 이런 불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터진 게 무신란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 다음 가사에 등장하는 무신란에 나옵니다. 그것은 다음 가사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거란족의 침입에 맞섰던 서희와 강감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